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는 보로노이 레이저셀, 위니아에이드 세 개의 기업이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행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봅니다. 네, 이들 기업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나요? 네, 세 기업의 수요 예측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선방한 기업은 레이저셀과 위니아에이드입니다. 레이저셀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1442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통 물류 케어 서비스 기업 위니아에이드도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선에서 확정했습니다. 반면 상장 재도전에 나선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는 아쉬운 결과를 안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호 예수도 강화하고 공모가도 낮췄지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백신 계사로 많지 않았고 경쟁률도 28대 1로 저조했습니다. 결국 공모가는 범위 하단으로 결정됐습니다. 특징적인 건 레이저셀과 보로노이가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 공모가 하향 등 전략을 취했는데 그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다 다수 기업의 청약이 동시 진행되는 만큼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보로노이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바이오주의 불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 청약이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청약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공모 시장의 경향에 맞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모 시장은 여전히 트렌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트렌드는 소부장 계열들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계열 쪽의 공모 기업들이 아니면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상장 후 주가 흐름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이제 공모 기업들이 공모금을 많이 유치하고 초기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는 방법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매력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공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따지는 작업들이 좀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이저셀과 위니아에이드는 오는 23일, 보로노이는 24일에 증시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투자 시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등을 점검해 증시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